성도님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모습을 보면, 이제 그 세상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참으로 두려운 곳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마치 정글 같도 같은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나운 짐승들이 드나드는 그런 그 정글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세상은 마치 정말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그런 사막과도 같죠. 나중에 기진에서 정말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도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하는 찬송이 있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밥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 영광, 세상 물질, 세상 권세, 세상 사람, 세상 쾌락, 세상 오락 사랑하다가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에 그냥 먹이가 되고 마는 그런 인간들이,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의의 깃발을 높이 드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멋지고 훌륭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승리자를 원하셔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그 모든 위협과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로 읽은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주의 장중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강건해지는 거죠. 또 강건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수가 선수촌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수가 선수촌에 남아있어야 강한 선수가 되고 실력 있는 선수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선수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새와 물고기들이 생존하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 집에도 이렇게 둥우리를 트는 그런 새들을 보면 그 굉장히 그 안전한 곳에 자기들의 둥우리를 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프로그램을 한 번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일이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텔레비전을 켰다가 이제 그 어떤 큰 바다에 섬들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서식하는 새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무슨 큰 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둥우리를 지을 만한 그런 안전한 곳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바위 틈에 이렇게 이제 새들이 서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올빼미도 있고 매들도 있는데 그 새들이 그 바위 틈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부엉이가 그 어떻게 그 새들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지만 정말 기회가 오지 않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바위 틈 안으로 자기들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위 틈에 있어서 정말 물고기가 그 바위 틈에 숨어 있으면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채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나고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맞짱을 떠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읽은 본문에 의할 것 같으면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능력, 내 의지의 그런 전신갑주가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의지하고 의존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시는 대로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참 영리하고 마귀는 아주 악한 지혜가 많고 참 악하고 그 계략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무엇보다도 마귀는 아주 속임수를 잘 쓰죠. 그래서 우리를 정말 잘 속입니다. 예. 너무너무 잘 속여서 우리가 정말 마귀가 하는 말인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도대체 분별을 좀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마귀의 속삭임은 굉장히 좀 달콤하죠.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그 술수와 꾀를 우리에게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계략에 판판이 속아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계략에 걸려서 참 비참하게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마귀의 계계에 걸려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논하기 전에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주적은 이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우리의 이웃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구나 우리의 친구나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흔히 듣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그 재성을 미워하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대적해야 할 그 악한 세력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정말 아주 긴 영화고 너무나 스펙터클한 그런 그 영화 로드 오브 링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예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서 이렇게 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악의 세력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악의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바로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들의 정체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은 오늘날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저 북한의 김정은 저런 무리들 다 그 악한 사단 마귀가 그 조종하고 역사한다는 것 우리 잘 아시죠? 이 악한 영이 바로 우리 자신들 개개인들에게까지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의 그 온갖 추악한 죄가 다 이 사단 마귀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정말 충분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거나 싸움에 나가거나 혹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일단 허리띠를 잘 매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 말할 것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의 띠를 우리가 우선 가장 먼저 확실하게 딱 챙겨 메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단 사슬 같은 걸로 우리의 허리띠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초등 학문을 우리의 허리띠로 삼아서는 안 되고 어떤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주관이나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허리띠로 결코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썩어버리고 터지고 그런 것들은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고 우리를 나가서 전쟁에서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로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흉배는 이 요즘 같은 경우에 경찰관들이 이렇게 직무를 하러 갈 때 겉옷을 입기 전에 먼저 입는 거 아닙니까? 그 방탄조끼라고 하는 거. 그리고 권총을 그 자켓 안에 탁 품고 그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방탄조끼를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탄을 혹 맞아도 그 총탄이 자기의 심장을 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방탄조끼를 입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장해야 할 입어야 할 이 흉배는 의의 흉배인 것입니다. 자고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흉배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고자 할 때 그 사단 마귀의 그 불화살이 그 총탄이 우리의 심장을 뚫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최초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신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이 어디 멀리 가고자 해도 어디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자 해도 운동을 하려고 해도 뭘 하고자 할 때에 신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이 편하고 정말 그 군화처럼 뭐 정글에 들어가도 뱀도 두려울 것이 없고 가시나 돌뿔이나 그 어떤 것도
정말 타고 넘을 만한 그런 좋은 군화를 신어야 그 전사가 전투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좋은 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은 우리에게 참 편안함을 갖다 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신을 지니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신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보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 영광의 복음, 빛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온전히 널 힘써야 돼요. 정말 우리의 신발이 닳도록 열심히 복음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심령이 강해서 그 사단 마귀가 결코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고, 결코 그 사람을 엄습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채워서 넘어뜨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등을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그 성도님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본인 자신 굉장히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불행의 바이러스는 전혀 그 영혼에 엄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백절불굴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비록 그 사단이라 할지라도 마귀라 할지라도 못 이기는 것입니다. 못 이기는 것입니다. 뭐 어떤 전략이나 어떤 그 장비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군인 정신이라 그랬습니다. 군인 정신이 투철하면 100만 대군도 10만 대군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그 당나라나 혹은 수나라나 왜구나 여러 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엄습해 왔을 때 우리가 그큰 대군들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정신으로 물리쳤던 거 아닙니까? 정신으로, 애국심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무섭게 그들에게 당겨드니까 그 당나라의 100만의 군사가 그냥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난 것 아닙니까? 그 왜구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엄습했지만 정말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니까 결국 왜구가 물러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딱 쥐고 나가면 그 마귀가 어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그랬습니다. 투구는 그 군대의 상징 아닙니까? 로마 군대는 딱그 투구를 보면 로마 군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미군도 그 헬멧을 딱 보면 미군인지 알 수가 있어요. 독일군은 딱 헬멧을 보면 독일군인 줄알수 있어요.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투구를 우리는 써야 될줄 믿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우리는 딱 보면은 아,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구나. 크리스천의 투구를 탁 쓰고 있어. 정말 구원의 확신의 그 투구를 쓰고 있으면 정말 어떤 세상에 총탄이 날라와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빛나는 이 멋진 우리의 보호망이 되는 이 투구를 즐겨 쓰고 다니기를 즐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한국에 갔더니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분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충성되게 자라나고 거기서 성경을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열심히 배우고 청년이 됐을 때는 이제 돈 벌러 마도로스가 되어서 스페인 라스팔마스 가가지고 그 배를 타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늘 말씀 가운데 늘 기도 가운데 그렇게 살아오신 장로님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비록 세상 지식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세상 경력이나 세상 백그라운드 그런 것들은 별반 없다 할지라도 그는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답게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장로님까지 되신 거예요. 이분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냉면 하나 놓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아 이분하고 같이 밥 못 먹겠네 그러는데 저는 거기서 참 중요한 걸 하나 배웠어요. 아니 주변에 많은 사람이 진주곰의 냉면집이 하나 있는데 아주 멋진 냉면집이에요. 사람들이 막 꽉 찼어요. 조금 오래 앉아있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이분이 막 그 목소리가 또 얼마나 큰지 몰라 우리 목사님처럼 큰 목소리로 그냥 기도를 하는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의 확신대로 기도하시는 거라.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게 들리는 거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어차피 욕할 사람 욕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 크리스천의 투구를 높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보다도 더 큰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어디 가서 일부러 그냥 성경도 큰 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큰 것들 큰 거. 뉴욕 갈 때 큰 거 일부러 들고 와가지고는 지하실에서 큰 성경을 딱 펴놓고 읽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예, 그렇게 한다든지 기도할 때도 손 딱 올리고 아주 그냥 크게 기도를 하고 예,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친구 목사님들에게도 크게 기도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 그 군대의 그 투구는 얼마나 멋집니까? 예? 예. 정말 우리 크리스천의 투구야말로 정말 멋진 투구인 줄 믿습니다. 예. 그 투구를 우리가 쓰고 다녀야 우리 행동 그지도 조심스러워지고 멋지고 예?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은 말할 것 없이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의 검은 불검입니다. 불검.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검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검이 나와요. 팍 치면 불이 팍 튀면서 상대방 검을 갖다 팍 부러뜨려버리는 그런 검이 있어요. 성령의 검이 그런 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검이 좋아야 결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한 번 탁 치면은 상대방의 검이 팍 부러지는 이런 성령의 검. 이것이 곧 하나님 말씀의 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다 물리쳤잖아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검을 검되게 하고 이 검을 강하게 하고 이 검을 맹금으로 만들고 이 검을 불금으로 만들고 이 검을 멋진 금으로 만드는 게 바로 기도라고 바울께서는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미 읽으셨습니다만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비결은 우리가 기도라는 거 그것은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천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정말 말할 필요가 없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이 교훈의 말씀에 굉장히 그 기도에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몇 가지
교훈을 받는데 기도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기도, 모든 간구. 그러니까 일단 기도는 좀 양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양이 좀. 예. 많이 또 많이 할 수 있는 게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n mind라는 말이 나와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꼭 소리를 내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기도. 어쩌면 그 기도야말로 오히려 더 진실하고 더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또 교훈해 주시는데 무시로 기도해라. 예. 거기는 뭐 정해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계속해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차원 높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칫 기도하면은 많은 어린 성도들이 그저 이 세상 영광, 세상 물질,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너무 구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원 높은 기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원수를 위한 기도, 선교사를 위한 기도, 선교지를 위한 기도,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세계의 정의를 위한 기도, 이런 아주 차원 높은 기도.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 하요 기도회가 항상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면 양도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 보면 시간도 너무 길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또 기도 제목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정말 바울의 교훈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요 기도회만 오면은 왠지 기를 받는 거예요. 벌써 기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벌써 움직이고 역사하는 걸 느낍니다. 예. 그래서 이 하요 기도회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예.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오고 싶은 마음은 항상 많아요. 오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실제에서 이렇게 잘 오지 못하는 거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차원 높은 기도, 차원 높은 기도, 무엇보다 차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우리 이 주보를 보면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기 이 하요 기도회가 세계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선교 역사를 만들어내고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성도들과 많은 목회자들과 이 세계의 모든 을을 위해서 세계 평화와 모든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까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좋은 명금을 가지고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날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두려워지고 무섭고도 두려운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음습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오직 우리 주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로만이 이 세상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금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모든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을 다 쳐서 소멸하는 복되고 능력 있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